오늘 뭐 오랜만에 K리그에서 다시 뛸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.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온 세상이 지금 힘든 시기에 다시 축구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다시 뛸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무엇보다 지금 무관중으로 경기를 했어서 좀 낯설었고요. 무관중 경기는 처음이었는데 뭔가 박진감 넘치는 그런 템포 높은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또 K리그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뛸수 있게 돼서 즐거웠고요. 또 무엇보다 4대0으로 크게 이겨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궁금했어요. 사실은 궁금했고 뭐 시즌 오늘 경기를 하기 전에 많은 팀들과 연습 경기를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결과가 궁금했는데 그래도 생각한 것만큼 또 결과가 나와서 기쁘게 생각하고요. 또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게 울산의 전부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몸 상태는 뭐 특별히 이상은 없고요. 90분을 오늘 또 뛰어서 뭐 체력적으로 아주 뭐 힘들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게 경기를 마무리했고 일단 제 포지션이 일단 미드필더다 보니까 공격 시에는 또 볼을 잘 연결해주고 또 많은 찬스를 만드는 게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또 수비를 할 때는 또 수비를 도와서 좀 이선에서 최대한 볼이 안 들어가게 차단을 하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. 뭐 공격 포인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단 팀 플레이가 저한테는 최우선이고 팀 승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뭐 팀이 승리한다면은 뭐 공격 포인트는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. 네, 뭐 저도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고요. 오늘 비록 이렇게 팬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K리그에 복귀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큰 날이라고 저한테는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뭐 부담감이 있겠지만 몸 관리 잘해서 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많은 관심을 뭐 받게 돼서 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좋은 경기력으로 또전 세계의 축구 팬들에게 좀 즐거움을 줄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. 선수 입장에서 좀더 즐거운 경기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 거고 또 하루빨리 또 다른 리그도 시작을 해서 또 많은 축구 팬들이 즐거움을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운으로 저는 생각하고요. 지금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선수 멤버로 뭐 축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또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수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 서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무엇보다 더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고 또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끼리 잘 준비해서 또 코칭 스태프하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울산이 15년 동안 지금 우승이 없었는데 지금 첫 경기 치른 상황에서 우승을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. 또 저희는 다음 주에 있을 수원 경기를 또 준비를 잘할 것이고 한 경기 한 경기 준비를 잘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믿습니다. 그리고 또 대표팀에 관해서는 또 소속팀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또 저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A매치 일정이 아직 안정해졌지만 또 다른 국가들도 또 하루빨리 좀 안정을 찾아서 또 축구 경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
일단 타지에서 또 외국인으로서 사는 게 또 얼만큼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주변 선수들을 좀 더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같이 잘 지내고 있고 또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병 선수들이 또 굉장히 그런 모습은 보기 좋고요. 또 그만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아까 페널티킥이 나왔을 때는 뭐 팀으로서 다 키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저는 뭐 페널티킥 욕심은 없었고 준용 선수가 잘 마무리해줘서 네, 기쁘게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으로 2020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